이걸 이제 맞추시는 분들께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가 사이즈는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들 이쁘게 입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귀여워요. 귀여우니까. 네. 받고 실망하시지 않으시겠죠? 실망. 에이, 시온이 간 건데. 맞아요. 안 입어도 돼요. 그냥 약간 보관해도 되고, 액자에 걸어도 되고. 그거 있잖아요. 약간 축구선수들 유니폼 이렇게 걸어놓듯이. 이렇게 걸어놓으시 몰라요. 네, 걸어놓으시면 되고, 저희가 이게 끝나고 또 판매도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과, 네,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가볼까. 근데 왜 거기로 쏠려있어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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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 마이크 잡았으니까 여기로 올까요, 친구들이? 맞아, 친구들이 옆으로. 그거 다 나오면 어떡해? 몇 명? 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근데 이거, 잠깐만요. 근데 이거 하면은, 하나, 둘, 셋 하면 손 흔들어요? 아니면은, 그냥 쳐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름을 말해요? 저희가 손을 들고, 사실 저희 언니 두 개씩 밖에 없어가지고, 어디가 먼저 손을 드셨고, 누가 누군지 사실 성함을 저희가 본성함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들고 저희가 먼저 들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께 가위바위보 어떠세요? 좋아요! 네, 괜찮으시죠? 네, 이기신 분이 먼저 발언권을 가지시는 걸로. 잠깐만, 아무도 안 드시면 약간 저희 굉장히 서운해요. 지인들이라고 막 이래요. 네, 그러면은 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거 지영씨가 들어주실래요? 자, 그럼 첫 번째 해시태그 나란. 오, 통했어. 그거 안 맞췄네요. 하나. 해시태그 샵 우산 샵 아디다스. 하나, 둘, 셋. 이거 제일 빨랐어요, 진짜. 와. 윤민. 아, 제일 빨랐어. 윤민이야? 정답. 어떻게 왜 윤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 아디다스 입고 저도 입었는데요. 저는 아디다스 좋아하는데. 저희 헷갈릴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아디다스 입고 버스킹 한 적 있어가지고 헷갈리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로 맞춘 유민이 팬이신가? 다 선물 전해드리세요. 우산은 왜 우산일까요? 유민아 포즈 한번 해주세요. 아주 길게 해주세요. 유민이가 여기에 우산 문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셨죠, 여러분들? 손가락이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저희가 우산과 아디다스인데 저는 헷갈리실 줄 알았어요. 잠깐 약간 헷갈릴 줄 알았는데 바로 맞추시네. 그럼 다음 가볼까요? 샵 에토넷 샵 샵 설거지. 근데 여러분들 에토넷 뜻 아세요 혹시? 몰라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이게 뭐냐면 네? 알아요? 유민이? 유민이 오케이. 일단 유민이. 그리고 이거 애토넴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애토넴은 애기 토냄새 날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아니 사람이 아니라 옷이에요. 그걸 입은 사람이에요. 애기 토냄새 날 것 같은 옷. 근데 여기서 애기 토냄새 날 것 같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지 않아요? 아 나도 있구나? 아 뭐랑 나? 네, 그러면은 다음. 땡이 틀렸어요. 유민이 아니. 아 그럼? 아 그래요. 네. 그럼 또 손 들어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다람쥐. 시온이. 시온이야? 너가 어디 봐야겠다. 네, 시온이는 섹시죠. 섹시, 섹시, 섹시. 자, 땡! 다음! 이렇게 어려워. 이거 한 번에 맞출 줄. 아, 설거지를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어. 설거지가. 설거지는, 미리 설명해 드릴까요? 설명해 드릴까요? 네, 설명. 네, 저희가. 손 다시 들으셨어요. 승현이요? 승현이 좀 우리 다 애기같이 생겨졌나봐. 이제 여기서 이름 안 불리면 서운한 거 알죠? 다음. 네, 다음. 지영이. 누구요? 지영이. 지영이요? 그냥 멤버 한 번씩 부른 거 아니에요? 비슷한 그 느낌인데? 네, 지영이 맞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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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것도. 지영이가 가져가. 오히려 유민이보다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맞아. 이게 설거지가 왜 설거지냐면, 저희가 약간 파티룸을 잡고 술을 마신 적이 있어요.
L은 없어요, 죄송해요. X 라지로 통일돼가지고. 어, 약간 이거는 약간 바스키처럼 입고 이뻐요. 잠옷도 괜찮습니다. 다음 문제. 아, 아무튼 근데 기억이 없는 상태로 설거지를 꿋꿋이 다 해놓고 근데 설거지 누가 했어? 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설거지 해놓고 다음에 기억 못하고 그래가지고 설거지 이건 저희만의 썰이어가지고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너무 지영이 이제 제시어를 쉽게 내면 너무 금방 맞추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저희만의 약간의 썰들도 다 되어있는 그거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 가볼까요? 네, 윤민이가 말해주세요. 샵, 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거네, 그거예요. 샵미, 아, 삼, 어, 왜 발음이 왜 이러지? 아, 삼미식당, 샵 건강한 고발, 누굴까? 오, 건강한 모발. 시윤이 최근에 탈색 많이 해서 건강한 모발에서 탈락했어요. 강모발. 아. 땡! 유민이 아까 나왔는데 저희 한 명씩 있어요. 저기 뒤에 스토커도 있는 거 같아서. 네, 희노. 네? 이름 이야? 저요? 어, 네, 제 이름 혹시 모르세요? 유민이요? 유민이래요. 네, 맞아요. 어. 네. 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삼미식당 이유는 삼미식당은 안타깝게 미니가 제 반대편에 앉아 있다가 삼미식당 저희가 아 이걸로 하는 게 나을 그 거기가 연어를 파는 곳인데 어 유민이가 그날 연어가 엄청 먹고 싶었나 봐요. 근데 저희가 뭐 아 근데 뭐 딴 것도 얘기를 하다 갑자기 유민이가 아니 삼미식당 갔다 오세요 하면서 여기를 구르르르 떠오르는데 그거로 저희가 지금 몇 년째 놀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빈이가 정말 안타깝게도 제 반대편에 앉아있어가지고 어, 몇 년째 놀린 거예요? 몇 년째 놀림거리가 삼미식당이고 몇십 년 때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다들 유빈이 보면 삼미식당 한마디 해주시면 근데 꼭 여기 밑에 입술을 자꾸 이렇게 빠지면서 진짜 보고 싶었다고 여기가 파르르르 진짜 이렇게 떨렸었거든요. 이제 유빈이 볼 때 유빈아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좋겠다, 예민아. 부럽다. 그니까. 아무튼 내 반대편 안 썼다. 그리고 건강한 모발은 유빈이가 염색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자주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 저요. 여기서 무슨 색 했을까요? 빨간색. 오, 또. 거의 안 한 색이 없어. 아, 사실 빨간색부터 파는 걸 다 해가지고 거의. 네, 근데도 모발이 저보다 건강해요. 진짜 짱이에요. 모발이. 네. 못장 이제 못장이랑 삼미식당 기억해 주실 것 같고 이제 이거는 저희에 대해서 약간 썰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조금 더 이제 저희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기억하시고 다음에 유빈이 놀리셔도 돼요. 다음 샵 화장실 귀신 샵 물방 저기 이시온 아 물방울 틴트 때문에 아닌가? 땡 맞춰보실 분 땡입니다. 나한테 손 들었다 지금 봄이요? 저요? 땡 땡 손 드신 분 누구요? 윤민이요? 윤민이 아까 나왔어요. 어 맞아요. 맞습니다. 승현이 승현이 화장실 귀신인 이유가 그 여러분 해리포터 보셨어요? 네. 해리포터에 화장실 귀신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모르면 어떡하지? 아 여러분들 그 재작년인가 언제 19년 들었나요? 그 레이디미가 할로윈 때 이제 그거 해리포터 등장한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어 계시나요? 그때부터 보신 분들은 이제 계실 텐데 그때 이제 승현이가 안경 끼고 내가 해리포터 등장하니까 화장실 귀신이라 너무 집 가는 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말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화장실 귀신이라고 하고 물방울 틴트 왜 물방울 틴트냐면 승현이가 몇 년째 이것만 써요.
정말로 그냥 맨날 저걸 맨날 사요. 어, 저거 진짜 안 꺾었어요. 그래서 또 물방울 틴트 또 사고. 또 한 몇 주 뒤에 어, 저 진짜 안 꺾었어요. 그래서 물방울 틴트 또 사고. 그것만 사서 솔직히 집에 몇 개 있어. 와,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가볼까요? 네, 승현 뭐 말할 거 있다고. 승현이 뭐 말할 거 있대요? 말할 게 있어. 아, 나 말할 게 있구나. 다들 소리 질러! 다들 박수! 와! 자, 이제 소리와 박수 같이 하는 거예요. 소리와 함성 다 같이 시작! 네, 이렇게 해주시면 제 레버드 힘 나가나요? 또 카메라 열정한다 눌러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 아주 우와! 이러고 해주시면 돼요. 뭔지 아시죠? 네! 믿을게요. 네, 다음 해시태그는 샷. 어? 여기. 봄이 봄이 봄이. 아 맞아요. 베베식스. 너무 쉬웠어.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들. 깜짝 놀랐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왜인지 한번 설명. 아 사실 이거 별로 ESTEG 하고 싶지 않아. ESTEG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 애들이랑 생각해보다가 제가 특징이 없나 봐요. 애들이 특징이 없는 막 애들은 막 나와요. 막 뭐 사진 찍다고 뽑아야 하려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랬는데 애들이 막 걸그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 그거 진짜 말 안 하고 싶은데 진짜 말 안 하고 싶은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제가 과거에 살짝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실패했죠. 그러니까 여기 있겠죠? 멋있어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걸그룹에 성공을 해서 여기 레이디비에 있어요. 레이디비랑 걸그룹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맞죠. 네 그리고 요정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창 장마철에 이제 날씨 요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나갈 때마다 이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진짜 한 달 거의 한 달? 한 달 반 정도를 제가 나갈 때마다 저는 거의 비를 맞지도 않고 우산을 거의 챙겨서 다닌 적이 없고 한 버스킹 할 때마다 저희 원래 레인이 비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저희 항상 비 오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시즌에는 저희가 공연하는 날마다 비가 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봄이가 날 시효정인가 봐 했는데 그거를 파한 게 윤민이였어요. 윤민이가 들어오고 나서 다시 비가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고 윤민이에게 비효정으로 넘겨줬습니다. 꼭 그 우산, 그래서 우산 하고 온 거니? 아, 그런 큰 뜻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는 한 명밖에 안 남았죠. 누구죠? 어? 나 아는데,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이거는 너무너무너무 시온이 팬분들 난리 나셨어. 네, 시온이는 너무너무 쉬워서 저희가 이번에는 다르게 준비했어요. 당연히 저희가 이걸 그냥 드릴 수 없고 보여주세요. 보여드리고 만드는 거? 아 만드는 거? 네 저희가 이번에 시온이는 해시태그를 4개를 준비했는데 이 중에 맞는 거를 골든 리트리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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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 리트리버. 아 땡. 알러지. 어 알러지. 어 맞아요. 근데 무슨 알러지일까요? 화장실 원숭이 알러지. 어 한번 쳐주세요. 땡. 무슨 알러지일까요? 생각보다 쉬워요. 꽃가루. 꽃가루? No. 아까 되게 시온이 팬분들 열정적으로 들다가 갑자기 무슨 알러지하니까 다들 손을 내리셨어. 뭘까요? 여러분 그냥 다 때려 맞춰보세요. 힌트 힌트요? 힌트 시온이가 애츠. 어? 이 두 번 가위가위고 두 번 다 말해. 아추. 네. 네? 먼지요? 먼지. 아니에요? 어? 곰팡이! 곰팡이! 네, 여기 아까 손 되게 웃기죠? 비염? 비염? 아, 네, 비염. 네, 맞습니다. 비염, 맞아요. 그래서 시온이 가서 갑시다. 오. 시온이가 이제 맨날 이제 막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아우, 힘들다고, 비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온이가 비염 알러지가 온 날, 이제 날씨가 변하는 그런, 네. 그래, 그렇대요. 저는 환절기가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뭐 그럴 수 있죠. 뭐 꽃가루 날려버리고 막 먼지 날리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춰주셔서. 저도 뭐 하고 싶은 말. 네
여러분들 저희에 대해서 많이 아셨나요? 네. 네. 저희만 아는 썰들을 이제 공유한 건데 여러분들도 꼭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재밌는 이벤트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옷은 꼭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저희 진짜 나름 되지 진짜 좋은 걸로 제작한 거거든요. 진짜 티 나는 좋은 걸로 제작한 거고 진짜 비싸게 주고 제작했으니까 버스킹 때 입고 갈게요. 버스킹 오 진짜요? 대박 사건. 그러면 그날은 저희 단체 사진 찍어드리고 입고 오시면 네 입고 오시면 티 입고 찍어드리는 걸로. 그러면은 아 근데 이제 겨울인데 죄송해요 반팔로 준비했어요 저희가. 겨울옷도 주세요. 레이어드 겨울옷도 주세요. 저희가 날씨가 이렇게 추워질 줄 모르고 이렇게 반팔로 준비했는데 안에다가 입고 오셔도 저희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이벤트? 네.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는 지금 끝이 났고요. 네, 이제 다음에 이제 2부로 넘어갈 건데 1부 너무 아쉽죠? 예. 네 너무 아쉽지만 2부 때 진짜 탄탄하게 준비 많이 했으니까 네, 많이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심심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여기 홍대의 고막 남친분이 네, 지나가시다가 여기 도와주시러 와주셨어요. 네, 고막 남친분 네, 모시겠습니다. 우와. 네 또 이제 귀한 분인데 흔쾌히 또 저희 이제 이렇게 귀한 분이 네, 흔쾌히 저희 공연할 때 저희가 이제 쉬는 시간을 드릴까 했는데 쉬는 시간도 약간 흐름이 끊기는 게 없잖아 있어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약간 고막 이제 이렇게 고막의 정화를 위해서 이제 또 저희의 목소리 들으셨다면 이제 또 이제 약간 멋있는 목소리를 듣고 살짝의 힐링을 하시고 조금 컴다운 하다가 2부에 저희가 굉장한 곡들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기다리면서 노래 들으면서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옷을 후딱 갈아입고 다 나와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난 박수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고막 남친분의 시간이 화장실 가는 시간은 아니라서 같이 지금도 레이디님이 콘서트 일부라는 거. 네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손 아시죠? 네 다들 이렇게 해주시고 네 또 뭐 이쁘게 남겨주실 분들은 또 우리 고막 남친도 조금 이쁘게 남겨주세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나오세요 얼른. 아 저희가 들어가면 돼요.